3월 5일 오늘의 역사. 1454년 조선 단종 2년 세종실록 163권이 완성되다. 1558년 스페인 의사인 프란시스 페르난데스가 흡연 담배를 유럽에 도입하다. 1770년 보스턴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다. 1776년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사망하다. 1866년 경복궁 중건군사장의 화재가 발생해 가건물 800여 칸과 목재가 소실되다. 1868년 스테이플러는 CH구드가 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다. 1900년 미국 명예의 전당이 설립되다.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의 모태 조선기독교학교가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되다. 1918년 소비에트 러시아가 수도를 페트로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옮기다. 1920년 조선일보가 창간되다. 1936년 영국의 슈퍼마린 스파트파이어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다. 1939년 한국의 배우 오지명이 출생하다. 1946년 윈스턴 처칠이 미국 연설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다. 1953년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하다.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되다. 1979년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접 촬영에 성공하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다. 1987년 기아자동차가 자사의 브랜드 프라이드를 포엑스에서 발표하다. 2000년 영국 로슬린연구소 돼지 복제에 성공하다. 2012년 푸틴 러시아 대선에서 승리하여 3선에 성공하다. 2013년 북한에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다.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일어나다. 2018년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수행비서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다. 2021년 SK와이번스가 21년간의 인천야구의 역사를 마무리했으며 SSG 랜더스가 승계받다. 2021년 내장사 대응전이 화제로 전소되다.